오지 씨, 근데 대체 어디에 살았길래 오지, 대한민국의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제가 경상북도 봉화에 살고 있고요. 아. 네,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제 집이 봉화에 있습니다.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그 공기는 좋은데 정말 있는 게 너무 없어요. 집 앞에 나가면 그냥 산입니다. 그럼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되잖아요. 오지의 그 척도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배달 음식이 되는지 집에서.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치킨 먹고 싶으면 닭을 잡아야. 치킨은 되는데요.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. 서울에 있으면 24시간 네. 우리가 배달을 시켜도 오잖아요. 근데 봉화는 한 9시쯤 되면은 거의 아무도 없는 듯한 그런 깜깜해요, 그냥 거리가.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산 내려가야 돼요? 시골이라 버스가 하루에 세 대밖에 없어요. 네, 네. 그럼 버스를 놓치게 되면 뛰어가야 됩니다. 와, 그렇죠. 네, 한 2, 3km 정도는 뛰어다니고 그랬어요, 제가.